지난 12월 15일 어머니의 운전면허번호를 이용해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로 인해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차를 빌려서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었을까? 사건 후에서 취재했습니다. 카 쉐어링으로 차를 빌린 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고등학생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렌터카 업체가 아닌 이른바 카쉐어링을 통해 자동차를 빌렸습니다. 카쉐어링은 자동차 한 대를 시간 단위로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운전면허번호를 입력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20대들은 어머니 운전면허번호를 이용해 카쉐어링 서비스에 예약을 했습니다. 곧바로 지정된 장소에서 자동차를 빌려 몰고 가다 광주 수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났습니다. 최근 20, 30대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카쉐어링. 기존의 렌터카처럼 번거로운 인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으로 이루어지는 점이 카쉐어링의 장점으로 꼽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허점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10대들의 범죄에 카쉐어링이 이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카쉐어링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네. 어떤 제도라고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시간제로 운영하면서 빌려줘서 싸게 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금방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고. 실제로 사고를 낸 고등학생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똑같이 예약했습니다. 단순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을 하다 보니 차를 빌려서 탑승할 때까지 실제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넘겨받은 주차장도 무인대여소여서 예약한 사람과 실제 빌린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부모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린 뒤 미성년자가 운전을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은 겁니다. 렌터카와 다른 장점인 무인대여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카쉐어링의 허점을 이용해 대담한 10대들의 범죄 행각이 늘고 있습니다. 허술한 본인 확인으로 인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업체 측은 현실적인 대책 대신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카쉐어링 전반에 대한 이슈 부분에서 굳이 저희가 이 코멘트를 해야 될 거라는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도 업체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업계 일부와 전문가들은 차량 대여와 인수 절차의 허술함이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그 사업자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하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상술이 있고 또 자동차에 대한 안전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그 신용카드라는 것 때문에 그 쉽게 결제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 자동차 사고로 연결돼서 사회적인 문제로 그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반드시 본인을 확인한 후에 자동차 대여해야 되겠고 또 만약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가 대단히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 대수를 줄이고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시작된 카쉐어링. 하지만 허술한 본인 확인으로 인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후였습니다.